간단한 용어 정리입니다. 커멘트리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개념과 용어를 설명할 때는 커멘트리라고 표현하고 데피니션이라고는 표현이 있습니다. 데피니션은 의미가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하스켈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런 형식을 다 데피니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MSG라고 하는 베리어블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죠? MSG는 Hello World라고 하는 스트링을 가리키고 있는 용어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데피니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 데피니션은 하스켈에서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 과정에서 공부했다시피 타입 데피니션이라는도 있고 펑션 데피니션도 있었고 임플멘테이션 등등도 다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따로 또 상세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하면은 definition of terms, 그렇죠? 어떤 term의 정의. term이 뭔지는 우리 아시죠? 이게 term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ame과 이게 name이고 그리고 value or formula. 여기 지금 현재는 value가 와 있죠? value를 서로 associate하는 거는 요 equal이에요. 그래서 associate하는 것. 요것과 요것이 요것으로 associate되어 있죠. 이걸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command는 하스켈 시스템으로 하여금 어떤 컴퓨팅 과정, 그걸 comp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computation을 시작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하스켈 command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reverse MSG 하면은 이 MSG를 reverse 하란 말이잖아요. 그죠? 또 리스판스는 그러한 커맨드에 대한 하스켈의 반응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버스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컴퓨테이션의 결과를 리포팅하는 것. 그것을 리스판스라고 표현합니다.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음에 퀘스천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이 책 전반에서 이렇게 물음표를 양쪽으로 붙여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채워보란 말입니다. 지금 빈칸이 이 녀석 두 군데 있죠. 그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있고 리버스 MS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당연히 이걸 우리가 동작을 했을 때 동작할 리가 있나요? 동작 안 하겠죠. 이런 뜻이잖아요. 뭐냐니까 MSG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그러므로 요것이 에러가 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위에 빈칸에다 뭔가를 채워줘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러한 하스켈의 커맨드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하스켈 커맨드가 있고 밑에도 또 하스켈 커맨드가 있죠? 요 결과가 리스판스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질문입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장부터 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